네, 2022년 MBC 연기대상 대상 빅마우스 이종석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종석 씨 올해 MBC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빅마우스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악을 오가는 주인공 박창호 역을 완벽히 소화한 배우 이종석 씨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오늘 MBC 연기 대상에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자,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발표하기 전까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연기대상을 20대 때 처음 받고 20대 때는 이상의 의미를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대가 돼서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작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굉장히 어떤 책임감과 무게감이 다르게 20대 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릴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오랜만에 연기를 하고 장르적으로도 처음 도전을 하는 작품이라서 너무 두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이 작품을 선택하고 촬영까지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준 의지가 됐던 우리 오충환 감독님, 그리고 어느 때보다 이번 작품은 스태프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하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감옥 안에서 정말 옥생활을 하는 것처럼 8-9개월 동안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옥생활 같이 한 배우들, 그리고 옥 밖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뛰어다닌 우리 윤아 씨, 그리고 경원이 형을 비롯한 다른 배우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님을 통해서 이름을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 이태관 조명 감독님 덕분에 아주 멋지게 앵글에 나온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생하면서 애써준 윤성이 형 너무 고맙고, 그리고 준호, 순재, 한규 우리 매니저들도 너무 고생 많았거든요. 이 작품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항상 제가 우선시 돼서 미안하고, 저희 어머니는 어제 밤부터 혹시 상 받으면 너 수상소감 잘 못하니까 좀 연습을 해라 하고 가슴을 계속 졸이시면서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아, 입이 마르네요. 그리고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많은 고민과 어떤 두려움과 괴로움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어떤 인간적인 좋은 방향성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멋져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이 좋아했다고 그리고 너무 존경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어떤 그동안 조금 더 열심히 살아놓을 걸 그리고 조금 좋은 사람일 걸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어떤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나은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반성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저에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이게 또 동력으로 한동안 잘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